농협대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재 특별전형에서 주로 물어보는 과 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의 가정환경, 성장환경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자녀 특별전형인 만큼 가정에서 또 성장 과정에서 과연 이제 농협인으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특히 농업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또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농촌인재로서의 농촌인재 특별전형으로서의 또 특성이 젖어있는 그런 문항이 바로 지금까지의 학생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장환경,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해서 지금의 나를 형성해주기까지의 영향을 미친 가정환경과 성장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농촌 이제 특별전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부모님이 이제 농협의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 하는 그 부분이고, 농업 마인드가 있는지 부분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면접인 만큼 제대로 답변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집안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가문, 또 어떤 농업적인 어떤 분위기, 이것이 지금의 나의 관심 분야 영역에 영향을 준 이 테마로 이렇게 이어지면은 무난하게 내용 구성이 됩니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지금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가정환경, 성장환경, 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원자의 지금까지 자신을 내게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가정환경, 성장환경, 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산물을 얘기를 해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지역의 세부적인 지역 명칭을 얘기하면 안 돼. 추론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도 약간 진홍이 몇 개가 있으니까. 지금 단일 농산물은 뭐예요? 감귤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 진홍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서귀포라든지 또 제주라든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단일 농산물이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좀 자기 자신의 어떤 블라인드를 유지했던 거니까 혹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면접관이. 그러면은 단일 농산품 무엇인가요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얘기해도 돼. 네, 감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상 어느 진홍이에요? 이렇게는 안 물어봐. 근데 물어보았을 때 이제 그때는 면접의 특성상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접 끝난 후에 또 개별적으로 제가 뵙고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에는 영향을 안 주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유통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유통센터에서 아르바이트도 좋고 부업이라고 얘기하면 표준어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아버님이 준 교훈은 결국은 농산물 자체가 농부의 그와 같은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가지고 부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 것의 의미를 알고서 부업을 좀 하라고 이제 아들에게 지침을 준 거죠. 사실 요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면이 있어. 오케이. 뭐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님이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말을 저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생각하는 농협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인격 형성에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성장 환경과 가정 환경에 영향을 끼쳤는지, 지역 사회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 부분 건데, 뭐 부업 활동을 하면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한 부분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 또 지역사회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성장 환경에서 농업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 것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 유통 과정에서 부업을 하면서 했던 그 내용 가지고서 해도 되고, 만약에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모님의 생활 자세, 이런 부분 것을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조합원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매번 동일한 시간에 기상하시고 동일한 시간에 취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도 또한 시간 또 일과를 가장 중요하는 생활 습관을 가졌던 원천이 되어 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저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는 마치 칸트의 시계처럼 시간, 시계를 보지 않고도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면은 몇이라는 것을 어릴 때서부터 알아왔던 저는 부모님의 이와 같은 철저한 일과 중심의 생활 방식, 이 부분이 조합원으로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유지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 농협인으로서 저 또한 이와 같은 철저한 과업 중심, 일과 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얘기해줘도 되고요. 또 집에 가훈이 있으면 가훈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고,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 부분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농촌 이제 특별전형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문제인 만큼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좋고, 우리 학생이 이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지금 마지막 거를 이제 그 지금의 나를 이제 형성해 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해 왔고, 미래 농협인이 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농협대에 충분히 합격할 그와 같은 자질을 갖춰 왔다.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훨씬 더 좋아요.